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도 넘은 그가 미국 플로리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데요.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 이 더운 날씨에 두터운 스웨터 차림으로 무대 위에 모인 남성들. 잘 보니 서로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백발의 흰 수염. 세계적인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트레이드마크죠. 매년 그의 생일에 맞춰 열리는 이른바 헤밍웨이 닮은 꼴 콘테스트입니다. 1930년대 이곳에 머물며 작품을 집필했던 헤밍웨이. 올해도 그가 생전 즐겨 찾던 바에서 이틀간 열띤 경연이 펼쳐졌는데요. 실제 생일도 단 하루 차이인 68살 남성이 새로운 헤밍웨이로 등극했습니다. 본 행사 수익금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그림자 속, 말없이 쓰러져간 불꽃을 기리는 이들의 행렬이 묵묵히 이어진 곳이 있습니다. 틸러 피노체트 독재 시절, 실종자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목소리는 여전히 절절합니다. 지난 주말 칠레 산티아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묵묵히 행진합니다. 손에 든 건 1970년대 피노체트 독재치하 실종자들을 그린 패널인데요. 한쪽에서 펼쳐지는 추모 공연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약 20년간 이어진 피노체트 정권 시절, 정치적 이유로 고초를 겪은 이들의 명단은 4만 명에 이르는데요. 총 3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칠레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 속에 보리치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국가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화려한 색으로 치장한 50여 마리의 황소가 광장을 점령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시작돼서 무엇을 위해 이어져 온 걸까요? 도심 한복판의 전시 구경해보시죠.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황소들이 도심 한가운데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화려한 장신구를 걸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행인들을 잡아끄는데요. 무려 55점에 이르는 실물 크기의 황소들이 전시된 이곳은 멕시코시티 중심가인 레포르마 거리입니다. 1999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이 전시는 지금까지 전 세계 80여 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어져 왔는데요. 오는 9월 3일까지 예정된 전시가 끝나고 나면 황소들은 모두 경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자선기관에 기부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멋진 녀석들이죠.